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? 내일은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죠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.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이거 뭐 월요일 날 하반기에 큰 상승 나오면서 좋게 출발하는가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등락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시장의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뭐 악재가 터져 나온 것은 아니고요. 네. 뭐 아시다시피 어제 뭐 FOMC에서 의사로 공개 이후에 재차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도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네.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 2차 전지, 특히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집중적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그 외의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은 좀 소외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 이제 코크로 그룹주 쪽으로의 그런 수급 쏠림 현상이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났기 네.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쏠림 현상 완화 이후에 이러한 순환매 가능성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하락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오늘 좀 지수 전체적으로 좀 종목군들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오히려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개별 종목 쪽에서는 또 상당히 좀 좋은 또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오늘도 보면 일부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도 보면 플랫폼 업종, 뭐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네.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고요. 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2분기 이러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업종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펼쳐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. 내일 한번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업종을 저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시장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네. 보였던 섹터가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. 그렇죠. 최근에도 제가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자동차 업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네. 계속해서 뭐 자동차 업종 내에서 특히나 이제 부품주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현대차,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2분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.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센티멘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런 자동차 판매가 지금 호조세가 나타났었고요. 여기에 또 2분기 현대차 그룹의 중국의 글로벌 도매 판매가 179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.9%나 판매량이 이제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특히나 이제 6월 완성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중에 최대 판매 볼륨을 좀 경신했기 때문에 이번 달 즉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3분기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생산 증가와 판매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쇼티지 이슈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좀 빚으면서 글로벌 이제 이연 수요가 한 3천만 대 정도로 그래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연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종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글로벌 판매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비단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의 이제 GM이라든지 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판매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좀 소비 자동차 이제 소비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결국에는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또 전망이 좋은 자동차 섹터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
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아, 네. 오늘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, 네. 뭐 최근에 흐름이 계속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현대 모비스를 오늘 내일장 네.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. 물론 이제 오늘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 좀 유입이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 추가적인 그런 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나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다가온 상황인데요. 이번 완성차 현대차 그룹의 지금 판매량 이와 더불어서 뭐 GM이라든지 글로벌 업체들의 지금 판매량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글로벌 수주 본격화와 더불어서 글로벌 지금 OEM사들의 지금 전장 투자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현대차 지금 EV 지금 생산이 지금 본격적으로 확대된 미국에서 확대되고 될 예정인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터리 시스템 신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한 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상당히 좀 PR 한 5배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 만큼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주들 잘 선별해 봐야 되겠는데 그중에서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모비스를 주셨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체크해 볼까요? 네, 현대 모비스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년 동안 지금 현재 가격대, 그러니까 20만 원대 초중반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그렇죠. 횡보세를 뭐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뭐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지금 뭐 지난해 2021년과 작년에 계속해서 실적이 영업이익 한 2조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정체 현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정체를 좀 보였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금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이제 바닥권을 탈피한 하면서 한 단계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난 2021년 가격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네. 20만 원 후반대에서 한 3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28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, 가장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1만 5천 원 선이 네.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현대 모비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해봤는데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